그러면 네. 저희 빨리 먹으러 볼까요? 네. 장터 고! 고! 아, 도착했다! 밥이다! 밥이다! 있습니다. 예! 와, 맛있는 거 되게 많은데요? 장국밥? 그니까. 네, 진짜 유명하대요. 완전 그 옛날 집이에요. 와, 춥다. 와, 따뜻해.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한국 민속촌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국밥 두 개, 떡만둣국 한 개, 김치전 하나, 목두 빈대떡 하나, 네. 인절미 하나, 이렇게. 와! 맛있겠다! 진짜 김치전 친구가 자꾸 자신의 존재를 지금 알리고 있어. 와, 대박! 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장터국밥? 한별량? 네. 먹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맛을 한번 보자고요. 맛있어. 완전 고소해요. 매력있네, 이 친구. 그럼 빨리 먹어볼까요? 네, 빨리. 진짜 너무 먹고 싶어. 잘 먹겠습니다. 이 녹두 빈대떡이 얼마나 먹고 싶던지. 야, 소리가 바삭바삭하네. 진짜 바삭바삭해요. 아, 김치전은 바로 이게 묘미죠. 탄 거. 이게 진짜 유명하대요. 장국밥이 제일 유명하대요. 이렇게 짜릿해. 진짜 맛있어요. 와, 대박. 저 천천히 먹기 실패할 것 같은데 오늘 그 유명한 장국밥을 제가 먹어본다고 빨리 위에 뭐 많이 얹어서 먹어봐요. 밥에 고기 올리고 콩나물 부추 올리고 랄랄랄라이키 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CF를 찍게 된다면 그러면 한번 노려볼까? 한 번씩 딱 이렇게 마침 준비해야 되는데 맞을 수 없죠. 네? 이게 바로 말로 만들었던 한국 민속촌의 장국밥? 이 맛은 죽어서 없는 맛이야! 없는 맛이야! 자, 입으로 직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 봐. 콩나물 이거 뭐야?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게 먹네요, 머리카락도. 저랑 함께 하실래요? 한국민속촌 장국밥! 전 설명보다 일단 먹겠습니다. 어디에서 없는 맛이야? 떡 탈출. 어때요? 좀 드셔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먹어봐요, 먹어봐요. 기다렸어요. 이제 진짜 먹자, 우리. 그래서 제가 지금 한식 먹고 있잖아요. 원래 뭐 좋아해요? 나는 비빔밥 종류도 되게 좋아하고 설렁탕도 되게 좋아해. 저는 항상 끌리는 게 한식 같아요. 약간 안 질리고? 네. 저도 국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네. 이거야. 진짜 별미는 따로 있었어요. 이 깍두기였어요. 너무 맛있는데? 아니, 장국밥이랑 깍두기랑 같이 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떡만둣국에 되게 어울려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관리를 하다가 이렇게 좀 먹으면 살이 찔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다이어트는 좀 한 입장으로서 살 빼는 건 유산소가 짱이에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데 하루에 춤을 2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었나? 키로가 그냥 확 빠졌어요. 어머, 저는 진짜 쫙 뺐을 때가 운동을 진짜 정말 많이 하는데 유산소 일단 몸풀기 하고 복근 운동하고 체 운동, 산체 운동 따로 하고 하루 운동하고. 특별히 숨겨진 근육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언니 뭐 먹었어요? 선식 같은 거 알아? 그거 딸기나 위에 사과 같은 걸 얹어서 같이 먹었어. 그것만 먹으면 진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다 먹었어요. 조금만. 완전 맛있다. 한국 민속촌 와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어때? 난 너무 맛있었어. 데뷔됐고 이래서 한국 민속촌 온 것만으로도 별로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기름진 음식 먹으니까 조금 오랜만에 기름 맞아, 맛을 좀 맞아요. 목에 기름칠 좀 했어. 이제 노래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 놀이공원 가서는 츄러스도 한 개 못 사먹었는데 아 진짜로 여기 와서 뭔가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저희가 먹고 싶은 그런 걸 먹으니까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그 생활의 달인님을 만나서 그 꼬치를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아, 언젠지 모르겠는데 약속까지 하고 왔더라고요. 지금 빨리 지금 가서 그 꼬치의 맛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되게 맛있었나요? 어, 너무 맛있었어. 완전 맛있었어요. 국밥을 눈으로 드셨나봐요. 고춧가루가 왜 있어 여기에? 이렇게 맛있게 먹었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맛있습니다. 꼭 드시러 오세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진짜 한국 민속촌 오시면 여기서 드세요. 아 맞다. 아 마지막으로 떡을 못 먹었네. 갑자기? 아, 저희 이제 마지막은 떡으로 끝내야죠. 그럼 좀 유치하지 마자. 짠! 짠! 우! 잘 먹었습니다. 야, 이거 뭐야? 빨리 먹어봐요.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수민이랑 한별이가 꾸르떡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애들 거를 뺏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
감사합니다. 꼬치도 두 개 주세요. 허탁 아저씨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허탁 아저씨 짱, 인생 꼬치 짱. 야. 진짜 맛있어요. 와. 기다리고 기다리던 호떡. 이게 먹자마자 꿀이 확 떠져요. 진짜 맛있어요. 그거 일단 좀 먹고. 진짜 대박이죠. 진짜. 형 먹을까요? 우리 집이 인생 꽃이야. 어, 짱이에요. 기분 좋아. 네. 일반 닭꼬치랑 달라요. 그냥 치킨이에요. 살이 치킨이고. 어머. 언니 먹어봤어요? 네, 우리 민속촌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여기 맨날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네요. 한 번씩 와서 꼭 메뉴를 다 정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하고 나서 가장 먹을 거로 행복한 날이네요. 아, 근데 또 이렇게 먹으니까 슬슬 추운데 우리 저쪽으로 갈래? 네. 저쪽으로 가자. 네. 난 진짜 한 달 동안 먹고 싶었던 거리를 오늘 하루 만에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진짜 연습생 때 진짜 저희 이제 샐러드 먹고 산다 이제. 저 너무 행복해요. 진짜 살 것 같아요. 힘든 것들이 다 풀리는 기분? 오늘 이렇게 찍으면서 진짜 전혀 안 힘들고 오히려 너무 즐겁고 진짜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꿈꿔왔던 거는 먹방. 저희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찍게 되면 아시죠? 저희 드림노트? 드림노트 꼭 불러주세요. 진짜 꼭 불러주세요. 진짜 그 다음엔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드림노트 화이팅! K-POP 좋아 화이팅! 예! 사랑해요. I love you.